여러 가지 우편물을 발송하여 봅시다.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발송하여 봅시다. 먼저 보낼 물건을 튼튼하게 포장합니다.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적습니다. 받는 사람의 주소를 적습니다.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적는 자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. 우체국 소포 발송 담당자에게 드려서 무게를 잽니다. 무게에 따라 내야 하는 돈이 다릅니다.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.